그런 공산당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일본 경찰에게 수백 명씩 체포가 돼서 고문당해서 죽고 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6년 와중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민족 단일당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일본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화요회 계열에서도 조선공산당 계열에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서울청년회 계열에서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이제 신간회라는 건데요.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 연합해서 만드는 민족 단일 전선이에요. 회장은 민족주의자인 이상재고 부회장은 사회주의자인 홍명인데 강령을 보면 저게 이제 일본의 허용을 받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순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이 정도를 이제 부드럽게 쓴 거고, 2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단결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뭐냐면, 그 계량주의자들,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내부에서 자치를 하자는 운동, 뭐 참정권을 얻자는 운동 하는 이런 세력들은 일체 부인함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과 그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신간회인데요. 그러니까 민족 단일당이죠. 그런데 이 신간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27년에 만들어졌는데 28년 말에 국내외에 지회가 143개나 되고 3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아주 이제 강고한 민족의 좌와 우가 연합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 간 대화하고 막 이제 우리가 서로 이질적인 체제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이 신간회 같은 좌우합작 이런 조직을 만든 것처럼 그거는 이제 같은 민족주의 그 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 계보를 굳이 말하면 민족주의 좌파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들과 이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신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그 하게 되는 겁니다. 신간회는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